어느 날은 이제 주말이었어요. 자기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인증을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. 때마침 제가 그 지역을 갈 일이 있었어요. 그 집이 어떤 맛집인가 한번 쳐봤어요. 근데 그 저한테 인증 보낸 시간이 영업시간이 끝났더라고요. 자, 오늘 주제 뭡니까? 오늘은 네.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. 네. 썸 잘 타고 있는데 네. 얘랑 끝내고 싶어. 빡치거나 네. 실망하거나 이런 네. 느낌으로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위가 셉니다. 기대하세요. 아, 그니까 진짜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. 수위 높은 주제 하면은. 그 수위가 아니라, 심도가 깊다. 심도가 깊다. 썸 끝내는 것도 쉽진 않은 것 같아. 그 썸을 좀 오랫동안 정의된단 말이야. 그래서 썸 끝내는 것도 은근 힘들다. 그것도 이별 느낌이 나더라고, 나는. 나도 좀 그러긴 해서 오래 좀 연락을 한 사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썸을 끝내게 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나는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얘는 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? 얘는 어떤 거 있을까? 술 먹고 연락 안 됐지. 술 먹고 연락 안 됐을 때? 그 다음날 연락이 와. 아, 집 가서 잤어. 근데 어떻게 알아?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. 그거는 그래 본 적 있어요? 그러니까 진짜 필름이 끊겼어요. 그때 대면하자면 진짜 필름이 끊겼어가지고 제가 이런 거고. 그래 또 이제 추가하자면 네. 그 다음 이제 행동 중요하지. 네. 아 진짜 그랬고 막 증거를 보여준다거나 네. 나 이랬었고 아, 막 이랬고. 저랑 썸 탔나요? 나는 여기서 덧붙여서 술 마시고 클럽 가서 연락 안 된 사람. 근데 6시에 집 간다고 해. 근데 해장하고 가겠다 해 친구랑. 그럼 조금 약간 마음이 식어요. 주말에 시간과 코스가 정확한 걸 보니 경험담이네요. 아, 주문 지인. 해장국집 그래. 어디예요? 가보고 싶어. 얘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. 그러면 썸 타다가 아, 얘랑 사귀면 좀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자주 만나서 연애할 때 좀 힘들겠다. 얘가 너야?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? 아니 궁금. 경고. 알았어. 그러고 싶더라고요. 그러게 되더라. 아니 그러고 싶더라고요. 그러더라고요. 네, 제 마음이. 아. 네. 저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장거리 썸이 있었는데 뭐 어느 날은 이제 주말이었어요. 자기 어디 갔다 인증을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. 때마침 제가 그 지역을 갈 일이 있었어요. 그 집이 어떤 맛집인가 한번 쳐봤어요. 근데 그 저한테 인증 보낸 시간이 영업시간이 끝났더라고요. 그래갖고 전화를 해봤습니다. 네이버 플레이스에 나와 있는 시간과 네, 다를 수 있으니까. 네, 전화했는데 12시에 문을 닫았대요. 아, 여기서부터 신뢰의 탑이 깨지기 시작했죠. 근데 나도 그런 적이 있어.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뭐 새벽에 전화를 했더라고. 왜 전화했어 하니까 아, 그때 뭐 집 갈 때 전화했대. 근데 알고 보니까 새벽 7시까지 술을 드셨더라고. 그것도 남자들이랑. 어떻게 알았어 그걸? 영업 비밀이에요. 영업 비밀이에요? 그러니까 집 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7시까지 남자가 술을 먹었다는 거잖아. 그리고 이제 나한테 내가 좀 오전에 전화를 했어. 자다 깼대. 근데 그때 들어간 거였어. 근데 그러고 난 한 며칠 더 보고 있었어 걔를. 왜? 말을 하나 안 하나. 아니 근데 솔직히 말했어. 자발적으로. 그럼 걔 봐줍니까? 한번 뭐. 오, 그건 봐줘? 썸이니까. 근데 그것도 있어요. 썸에도 좀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아니 정말 썸이어도 누가 봐도 이제 곧 사귀겠다라는 썸이 있고 이제 시작 썸? 맞아, 그런 맞아. 것들도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 더 괜찮은 사람의 대시가 왔거나 맞아. 연락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. 인정. 그러면 그럴 때는 바로 끊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썸 탈 때는 여러 명 나는 연락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. 나도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.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보였을 때. 맞아, 그 초기 단계. 근데 또 깊어지면 또 이제 끊기가 그렇죠, 좀. 이런 경우가 있어. 내가 억지로 약간 잡는 사람이 있어. 그런 시기에 나한테 엄청나게 매력적인 여자가 다가와. 그때 난 흔들려가지고 접는 경우가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 잘해주는 사람? 잘해주고 약간 나만 바라보고 또 나랑 잘 맞아, 티키타카가. 썸이 길어지면 이제 끝내고 싶어요. 저도요. 그 이제 썸이 길어지면 사귈 건지 말 건지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. 맞아, 그 정해야 돼 이제 마지막 종착지에서. 네.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있어요. 썸이 길어졌다. 그럼 종착지는 정해져 있다. 끝나는 걸로. 왜? 좋았으면 그 전에 사귀었겠지.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썸이 길어진다는 게 기준점이 어디 며칠 정도예요? 전 3달 이상이라고 생각해요. 저도 딱 그 정도입니다. 네. 3개월? 3개월인 것 같아요. 근데 왜 그런 거 썸 탈 때 후배가 안 받아줘? 네?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제가 고백을 하고 싶거든요. 저는 고백 받아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솔직히 나도 근데 받아본 적은 없어. 직접적으로 우리 사귈까? 이렇게 고백한 사람 본 적은 없어요. 너 없다고? 아 저는 있는 것 같네요. 있어요 저. 아 있어? 너 없다고? 난 없어. 너 없다고야. 아 애는 좀 잘 돌려요. 이렇게 잘 가요. 남
남사친과 여사친이 기준이 다르면은 아 이거 너무 무겁네. 미래 연애가 너무 이제 복잡할 것 같아서 나는 남사친과 여사친이 있어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. 어떤 행동이죠? 친구들끼리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. 자기야 막 이러는 거 나는 이해 못해. 아 이런 종족들은 사라졌나니까?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. 또 인스타로 막 서로 막 꽁냥꽁냥 막 장난식으로 아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자기야? 그럼 썸녀 인스타 댓글 봤는데 그렇게 달랬으면 어떡해? 자기야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사랑해 막 이러고 사귀자 우리 오늘부터 일일이야 막 이런 거. 그럼 저는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. 둘 중 하나 택하라고. 나야 얘야. 아니 그럼 이러면 과거에 그랬어. 과거에 그랬어? 한 세 달 전 게시물 스크롤 봤어. 좀 마음이 좀 식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사친 남사친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. 또 이런 애들 특징이 난 너랑 깨먹고 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래요.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그 상황이 일어나면 안 돼. 깨먹고 왜 자는데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거야. 일어나지 않는 게 나도 남녀사이 친구 있어. 깨먹고 자도 아무 일은 안 일어날 건지만 일단 그 상황을 안 만들어. 그죠. 맞아 또 있어요. 뭐. 정말 처음에는 잘 맞고 좋아가지고 이제 연락까지 이어가지는 상태였어요. 썸이었고 근데 이제 환경에 의해서 끊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내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 환경? 그냥 만나였거든? 그냥 다 할 수 있다였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되니까 아 그러기까지 못하겠어. 막 장거리라던가 엄청 멀리 살거나 시작하기가 꺼려지기도 하고. 그쵸.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든 생각 이유가 우리 생계가 먼저여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. 살아야죠. 그래서 사람을 하지. 아 맞아요. 나는 외적으로 좀 먼저 충족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. 근데 썸 탔을 때는 뭔가 좀 내 스타일인가 싶어서 썸을 타.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완벽하게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. 그러니까 나의 기준선에 애매하게 걸쳐졌던 거지. 그러니까 너의 이제 이 기준선이 있는데 이게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네 맞아요.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네. 그걸 오장이라고 하죠. 너도 다 알고 있는 거야. 아니야. 그러면 이러게 돼가 아니야. 어느 날은 진짜 예쁘고 어느 날은 내 스타일 아니고 그랬다니까. 그러면 이러게 돼가지고 사귄 적이 있어요? 없잖아요. 그 오장이었네. 그래 나 나빴다. 아 근데 이런 분도 할 수도 있잖아요. 오장은 아니야 나는. 근데 나 애매하게 안 했어. 네가 더 했지 했으면. 그러니까 그때 그 너의 마음은 진심이었다. 진심이야 나 진짜. 아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할게. 외적으로 충족되지 않아도 뭔가 매력적으로 내가 충족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맨 처음에 썸을 탔어요. 근데 그게 다 충족이 안 돼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게 오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쵸. 그게 맞죠. 네. 나는 항상 썸 탈 때 국룰이 있습니다. 저 주사를 봐요. 나는 절대 안 취하거든 이상하게 봤을 때. 진짜 말 그래. 내가 항상 말해.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여성은 결혼해야 된다. 여튼 근데 주사를 보는데 그 주사가 조금 최악이면 난 좀 적게 되는 것 같아. 예를 들어 이런 거. 종업원한테 반말하게 하는 그냥 싸가지 없는 주사. 그런 주사가 있어? 있어요. 예를 들어 두부 김치찌개 이런 거. 두부 김치찌개. 두부 김치찌개. 외국인이야? 그러니까 말을 좀 짧게 하고 그리고 뭔가 너무 많이 우는 거 자기를 주체를 못할 만큼 막 내가 울리는 것 같은 느낌. 왜 울어? 모르겠다 그냥 이 상황이 슬프대. 서운해? 서운하대. 서운해? 이런 것처럼 너도 이제 준사를 보내 했잖아. 나는 거짓말. 거짓말? 절대 안 돼. 각자 예민한 부분이 딱 있잖아. 넌 주사? 나는 거짓말. 근데 뭐 저도 이제 썸을 끝내는 순간은 네. 이 사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저는 끝내요. 사귀려고. 네. 저는 이제 뭐 그런 식이거든요. 그렇게 썸을 끝내는데 좀 다르네. 와 대박이네. 최근에 그렇게 썸을 끝낸 적 있어요? 아 이거는 영어 비밀. 아니 노 코멘트죠. 네 노 코멘트죠. 네. 나 이상한 사람 됐다. 썸 탈 때 스킨십 어디까지? 키스.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 썸녀도 다른 썸남이라. 그래도 돼? 솔직히 그래도 되는데 진짜? 불편한 진실을 알고 싶진 않아. 그럴 수 있지 썸인데 안 사귀었잖아. 너도 돼? 나도 안 맞아. 나도 어려는 이해가 안 가거든? 아이씨 이해가 안 가기 쉽지 않아. 너 돼 이거? 뭐가? 그러니까 아까 영진이 썸녀가 여러 명이 된다 했잖아. 썸남이 썸 여러 명이 된다 했잖아. 아 그건 안 되죠. 그러니까 여러 명이랑 연락은 할 수는 있는데 그 연락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랑도 다 거기까지 관계가 가는 거는 저는 그건 안 되죠. 아 솔직히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불편한 진실을 알고 싶진 않아. 근데 혹여나 알았어도 그래도 사귀기 전이니까 사귈 수 있어? 근데 확실히 얘기해 주네. 그럴 수는 있지. 그럴 수 있는 건 맞긴 하지. 그 다음에 또 있나요?
내가 그런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된 거야. 갑자기 그렇게 생각할까 봐 찔린 거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진짜로 상상해서 된 거야. 저스트 오피니언. 자 이제 또 이렇게 썸이 네. 끝내고 싶은 순간 이렇게 얘기를 네. 나눴는데 또 궁금해요. 여성분들은 어떨 때 썸이 끝내고 싶을지. 약간 연애할 준비가 안 되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. 막 너무 애 같거나 그냥 막 이런 사소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. 이유가 이제 사소한 게 쌓여가지고 아 이런 거 안 되겠다가 나오잖아.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? 맞아. 영화 볼 때 막 계속 소곤소곤 되는 사람이라거나 내가 그래. 너 그런 걸 안 좋아하냐? 아, 내가 그래. 네가 소곤소곤 된다고? 나 존나 그러는데? 나도 난 그런 거 좋아하거든. 오늘 이렇게 썸을 접게 되는 순간들에 대해서 해봤는데 네. 오늘은 주로 이제 빡치는 순간들 위주로 맞아요. 좀 실망하는 순간들 위주로 한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썸을 끝내면 좋죠. 넌 어떻게 끝내는 게 좋아? 저는요 솔직하게 말해요. 우리 한 달 반 정도 썸을 탔는데 여자친구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 같다. 우리 좋은 친구 지내는 게 어떨까? 이래요. 깡을 그 카톡 보낸 거 보내줄 수 있어? 안돼. 아, 어떨까? 이래요. 여러분들은 썸 타다가 어쩔 때 제일 막 화가 나서 연락 끊고 싶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네. 여기까지 할까요?